썬나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스텝 젤 리뷰 영상인데요. 컬러는 총 20가지가 있고 외장에 이제 차츰차츰 들어오는 중인 것 같아요. 이제 9버전이랑 10버전이랑 나뉘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거가 아마 다 소진되고 나면 이제 요쪽 10버전으로 바뀌어서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전부 다 딱 깔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일단 원스텝 젤이 뭔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젤이라는 게 젤램프로 굳고 나면 표면에 살짝 끈적거리게 남는데요. 그거를 이제 경화가 덜 된 젤이라고 해서 미경화 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젤 클렌저로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미경화 젤이 안 남고 이제 깨끗하게 딱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닦아낼 게 없이 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제 베이스 젤이랑 탑 젤이 없어도 컬러만 그냥 쓱 발라도 광택이랑 지속력이 좋아서 컬러를 바르고 굽기만 하면 된다. 이래서 원스텝 젤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9버전이랑 10버전의 패키지가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9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흔히 보던 이런 디자인이었잖아요. 10버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숫자 1이 크게 써 있습니다. 앞에 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뉴자가 붙은 게 10버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커 자체의 색깔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10버전 같은 경우는 글씨 색깔만 이렇게 다른 걸로. 전체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블랙이나 화이트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렇게 색칠이 살짝 돼 있으면서 컬러 네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변경이 됐다는 거. 훨씬 세련돼진 것 같죠? 근데 9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쓱 봐도 무슨 색인지 이제 보이는데 10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가 돌아가 있으면 무슨 색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글리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 거랑 똑같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 스티커 전체에 글리터라는 네, 느낌을 뿜뿜 내뿜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글자에 뉴가 붙어 있습니다. 뉴, 원스텝 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 네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안에 들어있던 색상표인데요. 요거를 보시면 이제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10버전입니다.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컬러 네임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컬러 네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구가 뭐 하나가 추가가 됐다던가 색깔이 라벤더도 보시면 이쪽이 좀 더 진하죠? 뭔가 미묘하게 색깔이 바뀌었어요. 바다블루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있던 색상표도 달라졌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버전과 10버전의 점도 차이를 한번 볼게요. 10버전이랑 9버전이랑은 그렇게 크게 점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9버전, 이쪽이 10버전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없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글리터 같은 경우는 9버전이랑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토파츠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색상 자체가 미묘하게 달라요. 9버전보다 10버전이 훨씬 고급스러워졌습니다. 9버전이 약간 더 이제 뭔가 쨍하면서 촌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냥 반짝이풀 같은 느낌? 근데 10버전은 좀 더 네일 글리터 같은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리얼골드입니다. 리얼골드는 뭔가 옛날 게 좀 더 리얼골드 같은 느낌이고요. 입자 크기가 다른 거 확실히 느껴지시죠? 10버전이 좀 더 입자가 굵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리얼골드라고 했는데 골드 느낌보다는 뭔가 좀 탁한 색 빠진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패키지랑 색깔이 똑같아요. 좀 더 흐리멍텅한 느낌입니다. 패키지랑 진짜 거의 흡사하게 나왔거든요. 실버 프리즘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9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입자는 굉장히 고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탁한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코튼 캔디인데요. 코튼 캔디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 딱 봐도 다르죠. 짜잔. 요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9버전은 반짝이도 별로 안 느껴지고 촌스러운 핑크, 베이비 핑크 뭐 그런 느낌인데 10버전을 보시면 굉장히 블링블링하면서 정말 캔디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예뻐요. 요번에 발라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코튼 캔디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컬러 발색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미리 발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쓱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컬러가 예쁘게 빠진 걸볼 수가 있잖아요. 자, 발색을 일단 볼게요. 제가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발라놨는데요. 1코트, 2코트, 3코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2코트만 발라도 생각보다 비침이 덜합니다. 이렇게 손톱에 올렸을 때 거의 비침이 덜해서 2코트만 진행을 해도 굉장히 쨍하게 발색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시럽 느낌이 살짝 나죠. 네, 시럽 컬러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시럽 컬러가 섞여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 솔리드고,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클린 젤이고, 2번은 블랙, 그리고 4번은 화이트거든요. 근데 블랙이랑 화이트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 블랙이랑 화이트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는 컬러 그대로이기 때문에 구버전이나 신버전이나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제 생략해도 무방할 것 같고, 1번 같은 경우는 모던 레드 컬러인데 아무리 구하려고 노력을 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구하면 또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면 발색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건 이제 뒤에 거. 요것도 시럽 컬러고요. 요것도 시럽 컬러예요. 요게 이제 네이비 컬러고요. 요게 이제 카키색. 요거는 시럽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지만 시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도 전부 다 투코트만 진행을 해도 굉장히 예쁘게 색이 발린다는 거. 요렇게 손에 올렸을 때 거의 차이 없는 거 보이시죠? 투코트랑 쓰리코트랑. 그리고 이제 글리터. 글리터도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실버 프리즘. 근데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 가지만 발라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17번이 토파즈거든요. 굉장히 토파즈 세련되고 예쁜 걸볼 수가 있어요. 예전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20번 코튼 캔디. 코튼 캔디도 굉장히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코튼 캔디. 이렇게 약간 뿌옇게 발리는데요. 굉장히 핑크핑크하고 정말 사탕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사실 18번 같은 경우, 이제 리얼 골드죠? 약간, 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색깔이 좀 별론 것 같아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글리터 같은 경우는 구버전이랑 이제 신버전이랑 차이를 살짝 보여드릴 건데, 이제 예전에 발라놓은 거라 약간 발색이 조금 탁해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예전 거, 리뉴얼 전이고, 이게 요번 거, 바뀐 거거든요? 요렇게만 봐도 차이가 굉장히 큰게 느껴지시죠? 확실히, 심지어 요 18번 추천 안 드린다고 했는데, 예전 거보다 훨씬 예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보시면 컬러는 비슷하지만, 반짝거리는 정도가 달라요. 여기에 들어간 글리터가 훨씬 예쁜 글리터예요. 좀더 반짝이고. 그래서 여기 훨씬 예쁘고, 코튼 캔디 같은 경우도 이제 구버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완전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구버전이랑 차이, 요렇게 보시면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네, 이름은 똑같은데, 완전 다른. 요것도 색이 좀 달라졌죠? 그리고 요게 가장 큰 차이가 있었어요. 요게 바다블루였는데, 네, 블루에서 그냥 스카이블루로 바뀐 느낌이죠? 네이비 같은 경우도, 좀더 투명해지고 약간 시럽젤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10번 레드와인 컬러거든요. 10번이 레드와인 컬러도 9버전이랑 굉장히 차이가 있죠. 정말 레드와인 느낌이에요. 근데 옛날 거는 그냥 레드. 그리고 모던 레드도 그냥 레드로 보이죠. 그래서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색이 잘 빠진 걸볼 수가 있어요.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 로즈 컬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예전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요번 거보다. 요번 거는 그냥 핑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전 게좀더제 개인 취향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요건 조금 아쉽고. 이제 요것도 굉장히 좀더 맛있어 보이는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색이 전체적으로 좀더 세련된 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옐로우 같은 경우도 좀 더, 네, 레몬 옐로우 같은 느낌으로 바뀐 거고, 이제 요 네이키드도 색이 많이 달라졌어요. 좀더 연해지고, 좀더 화이트에 가까워진 화이트 베이지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핑크나 이제 라벤더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라벤더가 살짝 그 파란기가 좀 더, 네,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컬러인데요. 그레이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이제 예전에 발라놓은 거라 노래진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신버전은 이렇게 깨끗한 그레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뿌얘지는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신버전도 구웠을 때, 글리터만 구웠을 때 살짝 이렇게
탁해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누래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종이에 한번 대볼게요. 화이트 종이에 이렇게 됐을 때 누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발랐을 때. 근데 살짝 탁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네일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광택이 죽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아니라 그런지 애초에 자체가 약간 뿌연 느낌이 나는 글리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더 뿌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광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뿌연 느낌을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17번 요 토파즈 그래서 추천드리고 20번 같은 경우는 원래 자체가 약간 뿌연 느낌이 나는 친구라서 네 탁해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요거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손끝이 많이 닿는 일을 한 거는 아닌데 씻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그냥 생활 속에서 이제 손이 좀 닿는 일을 조금 했고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그런 보편적인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까짐없이 무난하게 유지가 됐고요. 2주 정도 되어 갈 때쯤에는 사이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 같은 데가 조금씩 들떠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손끝 부분은 이제 속오프 할 때까지 짱짱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은 굉장히 잘 붙어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조금 약하게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떨어지고 이제 원스텝 젤 특징 중에 하나가 벗겨질 때는 이런 식으로 패스츄리처럼 한 겹씩 벗겨지더라고요. 2코트 하면 두 겹이 벗겨지고 3코트 하면 세 겹으로 벗겨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2주차가 다 되어갈 때쯤에 이렇게 벗겨졌기 때문에 지속력 면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주는 거뜬하지만 1주 이상 무난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 꿀팁을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젤을 바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유분이랑 수분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네일 리무버를 이용해서 아주 꼼꼼하게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사이드 테두리 부분이나 이렇게 틈새 있죠. 이런 데를 주의해서 꼼꼼하게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유분기 같은 게 조금 남아서 더 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잘 닦아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샌딩 같은 거 있죠. 샌딩 블럭으로 슥슥슥 갈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표면 정리를 한다고 하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맨들맨들한 코팅되어 있는 그러니까 반질반질한 손보다는 약간 뿌연 그런 광택 없는 손톱이 좀 더 잘 붙겠죠. 잘 붙기 때문에 그렇게 샌딩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오래 간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해줘도 굉장히 잘 붙어 있는데요. 더 잘 붙어 있게 하고 싶으시면 사이드 부분 있죠. 이렇게 사이드랑 큐티클 부분에서 이렇게 U자로 네, 거친 화일 있잖아요. 고운 걸로 많이 기스를 내는 것보다 굵은 걸로 적게 내는 게 좀 더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화일로 이렇게 들고 쓱쓱쓱쓱 해서 어느 정도 기스를 살짝 내주시면 유지력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사실 이렇게 테두리가 더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스크래치를 주면 테두리가 들뜰 확률이 적어지면서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원스텝 젤 리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컬러 생각보다 예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요거 색상 참고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글씨에 나와 있는 색이랑 이제 흡사하기 때문에 요 글씨 색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럽 젤은 이제 이 친구 카키랑 요 네이비 그리고 요 레드 있죠? 와인, 레드 와인 컬러 요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컬러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력 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은 거뜬히 거의 까짐이 없었어요. 거뜬히 지나가고 2주 차가 되어 갈 무렵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다. 물론 물에 이제 손을 자주 담그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빨리 벗겨질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팁들 몇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좀 더 오랜 기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네일에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내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